네, 안녕하세요. 박서울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날 좋은 날, 하늘 이쁘죠? 영화 강철배에서 정우성 씨와 각도원 씨가 드셨던 비빔국수 다들 기억하시나요? 오늘은 그 비빔국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바깥에 나왔습니다. 근데 이미 너무 워낙 유명해져서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.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? 저희 비빔국수 하나랑 잔치국수 하나랑 아기국수 하나랑 망양만두 하나 주고, 우선은 주문은 메뉴판에 있는 거 잔치국수, 비빔국수, 아기국수, 만두까지 주문해 봤습니다. 근데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손님들이 그래도 많으시네요. 우선 선불 주문이네. 잠시만요. 비빔국수, 잔치국수, 아기만두, 아기국수, 아니 아기만두래. 만두, 아기국수 해서 18,500원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망양 같은 경우는 다 선불이에요. 그리고 요 육수는 셀프 육수까지도. 따뜻하다. 여기 망양국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언제 먹어봤냐면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과천에서 의경을 복무했었는데 인덕원인가 그럴 거예요. 너무 오래돼서 인덕원에서 그때 망양 비빔국수 처음 먹어봤는데 비빔국수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게 놀랐었어요. 왜냐면은 다른 면 맛집 같은 데는 많잖아요. 근데 비빔국수 맛집은 생각해보니까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. 그때 비빔국수 왜 놀랐냐면은 비빔국수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소면으로 먹잖아요. 근데 여기는 중면을 사용해갖고 탱글탱글하고 식감이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, 면발이?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유튜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이에요. 제거 나온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는 자리 세팅부터 해볼게요. 그래서 메뉴는 다 나왔습니다.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애기국수 같은 경우는 포크가 나와요. 아마 애기들 먹기 편하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간장 베이스의 국수. 면은 소면은 확실히 아니고 중면 같아요, 이것도. 그리고 면도 잘라주신 것 같아요, 애기국수는. 맛있어. 이게 아기국수가 있다고 해서 약간 돌 정도 된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베이스는 간장이랑 달달한 맛도 나고 이제 들기름 그 향이 많이 강해요. 자, 이번에는 잔치국수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이거 잔치국수도 양이 많은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소면, 일반 소면을 쓰는 게 아니라 중면을 쓰니까 면이 엄청 많네.
그리고 일반적인 잔치국수에 비해서는 좀 은근 칼칼한 맛도 나요. 아마 육수 내실 때 고추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 다대기를 넣으면 좀 짤 것 같아요. 딱 지금이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확실히 중면에 쓰니까 일반 그 비빔국수, 잔치국수를 잡았을 때 그 면에 대한 그 면 무게라고 해야 되나? 그 중량감이 확실히 달라요. 이번에 한 만두 한번 먹어볼게요. 만두 먹어볼게요. 간장에다가 톡톡톡 적어서. 만두는 조금 평범한 것 같습니다. 백김치도 있는데 백김치도 한번 먹어볼게요. 백김치가 맛있나. 정우성, 곽도원 씨가 드셨던 우리 망향 비빔국수만 먹어볼게요. 아, 진짜 비빔국수가 진짜네. 망향 비빔국수 특징이 있다면은 양파가 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큼지막하게 들어가요. 그래서 그 양파에서 좀 단맛이 나는 것 같고, 어떻게 중면, 저도 집에서 비빔국수 먹을 때 중면으로 삶아 먹는데 이 맛이 안 나는데 궁금하다. 어떻게 이렇게 면을 면을 어떻게 이렇게 잘 삶지. 요즘 발음이 잘 안 돼요.
그리고 야채수를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조금 더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이번에는 만두를 얹어서 예술이네. 마지막으로 육수를. 아우, 시원하다. 네, 다 먹었습니다. 오늘은 강철비에서 나왔던 망향 비빔국수 와서 비빔국수랑 잔치국수, 아기국수, 만두 이렇게 먹었는데요. 진짜로 뭐 다른 것들도 뭐 다 맛있는데 비빔국수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. 안녕. 안녕.